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었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455페이지죠? 455페이지 마지막 주. 오늘 종강을 하고 다음 주에는 수업 없죠? 네, 455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오늘 프린터 주택임대차, 상가금임대차 비교한 거 정리한 거 내드렸습니다. 1, 2월에 내드렸던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 듣는 분들은 1, 2월에 받으셨으면 다시 출력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프린터가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우리 교과서를 그러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략적으로 교과서를 보고 여러분들은 프린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입니다. 455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이때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 용도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법인은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니은에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서울SH공사라든지 중소기업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은. 그 다음에 외국인도 적용이 됩니다. 외국인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목적물의 적용 범위입니다. 미등기 전세도 적용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적용 제외입니다. 456페이지 양가로 3번 적용 제외는 동그라미 1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여관이라든지 이런 거 모텔 이런 것들은 주택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457페이지 양가로 4번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인터넷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1년 후에 집 팔기로 약속하고 1년만 계약 체결했으면 그렇게 해놓고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주장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거는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일시사용 임대차라는 것은 임차인이 원해가지고 임차인이 뭐 예를 들면 대학교 4학년 2학기 한 학기 동안만 거주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지 집 팔기 위해서 1년만 약속한 거 이런 것들은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사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놓고 1년 만에 그 집을 팔아도 세입자는 새 주인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양가로 2번 발생 시기인데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구체적으로는 오전 0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입니다. 460페이지 양가로 4번 대항력의 한계입니다. 대항력의 한계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라 하더라도 경매에 있어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으면 순위에 따른 배당은 받되 방은 빼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이 세부적인 판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요. 계략적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판례가 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하고 뭐가 더 어려워요? 시험에 나오면 민사특별법에도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주택하고 상가 뭐가 더 어렵냐고요? 주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1981년도 전두환 정부 때 탄생을 해서 판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쌓여있는 판례가. 그래서 판례를 내면은 어렵고 상가는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때 생겼기 때문에 상가는 법조문이 있는 거 위주로만 보시면 되고요. 주택은 판례가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5번 463페이지 대항력과 일정액의 우선 면제. 일정액의 우선 면제를 최우선 면제라고 합니다. 그 463페이지 표는 볼 필요 없고 464페이지 맨 위에 있는 표 464페이지 맨 위에 있는 표입니다. 464페이지 맨 위에 표를 보면 서울인 경우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1억 원 이하인 경우 3,400만 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세용화, 세종, 용인, 화성은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중에서 안산, 김포, 광주, 파주를 동그라미 하십시오. 파주가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 그 밖의 지역, 기타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예, 최우선 면제 받는,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인데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아니라 보증금만 가지고 가죠? 월세는 빼고 1억 1천만 원 이하, 이하인 경우에는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1억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끊어올리면 3,4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 기타 지역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하면은 1,700만 원까지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용화 시엠블루의 정용화라고 있습니다. 정용화가 아니라 세용화, 세종. 세종시가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용인. 용인도 뭐 용인 수원 있는데 집값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용인 그 수원에서 분당 청량리까지 가는 지하철 생겨가지고 집값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화성, 동탄, 이신도시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바뀐 곳이 파주입니다. 파주. 북한하고 관계가 개선되면서 파주의 땅값이 많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파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요. 파주 말고 원래부터 있는 게 경기도 광주, 경기도 안산, 경기도 김포 이런 곳은 원래부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마 광주, 안산, 김포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런 특정 지역을 내면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불합리하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맞추기가 쉽잖아요. 그 지역에 있으면 알기가 쉬우니까. 어쨌든 이 숫자 지금 현재 최종 지금 현재 사용되는 이 내용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책에 지금 자세하게 옛날에 처음 생겼을부터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옛날 거는 다 암기할 수는 없고 항상 맨 마지막 게 중요합니다. 464페이지 표 밑에 보면은 이 소액 임차인도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되죠?
대학력만 갖추면 됩니다. 전입신고하고 이사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그 465페이지에는 이제 확정일 잡아두면 우선 면제 받는 게 있는데, 최우선 면제는 그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다만 가정공공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합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령 그게 뭐냐면 보증금이 2천만원짜리, 광역시에서 보증금이 2천만원짜리가 2천만원짜리가 가령 방이 그 20개, 다가구 같은 경우는 19가구도 가능하잖아요. 20개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4억이죠. 4억인데 이 건물이 경매에 4억에 넘어갔다고 보면, 그럼 최우선 면제 다 해주고 나면 남는 돈은 하나도 없죠? 그런 경우에 2분의 1, 2억만 최우선 면제 해준다고요. 그럼 나머지 2억 가지고 이제 선순위, 근저당권자 이런 분들이 배당을 받게 되겠죠. 우리 학원금 강의실이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 여름 같네요. 저번 주까지는 안 그러다가 이번 주 갑자기 엄청나게 더운 것 같아요. 지금 땀이 자꾸 눈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눈을 못 뜨겠어요. 에어컨? 네, 좀 틀어보세요. 지금 땀이 눈으로 들어가가지고 눈을 뜨질 못하겠어요. 지금 휴지도 없고 아무것도 손수건도 없는데. 최우선 면제는 대학력만 갖추면 됩니다. 대학력. 대학력은 인도, 이사하고 전입신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학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제. 우선 면제는 대학력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당일날 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면 3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3일날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근데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런 식으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동주민센터에서는 잘 안 해주는데 그 공정인 사무소나 등기소, 등기과에 가면 해줍니다. 이걸 왜냐하면 해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금융기관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입주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안 해주려고 하면 안 해주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문서로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싸울 필요 없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 제기할 테니까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교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해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그러면 우선 면제가 언제, 만약에 근저당이 3일날, 근저당도 3일입니다. 확정일자 1일입니다. 이건 누가 먼저 배당받습니까? 경매 넘어가면? 이런 경우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3일인데 확정일자는 비록 1일날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대항력은 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4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확정일자 받은 당일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4일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 먼저고요. 만약 근저당이 4일이면 같은 4일이라도 근저당은 4일날 오전 9시는 돼야 되고요. 이거는 오전 0시니까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자, 이게 우선 면제가 되겠고요. 465페이지 우선 면제가 되겠고요. 466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그게 동호수 기재 누락 돼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입 신고할 때는 아파트 동호수를 똑바로 적었고요. 다만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전입 신고할 때 동호수 제대로 안 적었다면 우선 면제 못 받아요.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동호수가 누락되어 있어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공시기능이 있지만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는 공시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우선 면제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양가로 3번 확정일자 날인은 어디에서 받아요? 동주민센터나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면제권은 있지만 채권의 물권화 경량은 있지만 물권은 아니기 때문에 경매 신청권은 없습니다. 경매 신청권이나 전전세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하고 차이점은 바로 전세권은 전전세권이 있고 이미 경매 신청권이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고요.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8페이지 4번 주택임대차 존속과 차임의 증감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은 주택은 2년입니다. 상가는 1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농지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농지도 단연성 식물재배지인 경우 5년입니다. 5년. 예, 그 다음에 전세권의 경우 건물 전세권 최단기가 1년입니다. 최장기가 10년입니다.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 모두 없습니다. 지상권의 최장기는 없고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고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단기, 최장기를 구분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민법 임대차 최장기, 최단기 모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 자동 갱신은 또 이거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사특별법에서 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짜증나요. 너무 여러 번 하니까 지금은 몰라서 짜증나고 나중에는 아는 거 계속 듣고 있는 것도 짜증난다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 들을 때가 행복해요. 아는 거 모르는 척 하면서 듣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겸손하게 듣는 게. 알면 자꾸 아는 척 하고 싶죠. 그래서 지금 모르는 게 참을 수만 있다면 훨씬 학교 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 다 아는 것보다는. 지금 모의고사 보면 17.5점 정도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한 점수입니다. 지금 전과목 60점 넘게 나오는 분은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앞으로 6개월을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점수 7문제 정도 맞추면 17.5점입니다. 자, 그래서 만기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됩니다. 주인은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해야 돼요. 더 이상 이제 계약 안 하겠다 하고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말해야 됩니다. 주인한테. 가만히 있으면 자동 갱신, 묵시적 갱신 된다고요. 자동 갱신돼도 또 2년 보장됩니다. 그래서 자동 갱신돼도 세입자는 임차인은 또다시 2년 살 수 있고요. 근데 임대인, 주인은 세입자가 해지 통고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돼도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석 달 지나면 내줘야 된다고요, 보증금을.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2년 끝나고 다시 계약서를 새로 적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갱신 안 적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동갱신 되면 세입자는 2년 살 수도 있고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말하면 3개월 지나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옛날 거 찢어버리고 다시 적어버리면 새로운 계약이 되면은 중간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죠. 2년 동안은.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 보면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동갱신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자동갱신 되면 주인은 불안하잖아. 또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안에 돈 내줘야 되고 아니면 2년 산다고 하면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입니다. 증감 청구는 20분의 1 5%입니다. 증액 청구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감액 청구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증감 청구인데 증액만 상한선이 있고 감액은 상한선이 없다. 주택 상가 모두 5%밖에 못 올립니다. 주택은 20분의 1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상가는 100분의 5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둘 다 5%죠. 퍼센트로 따지면 법마다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 보니까 뭐 20분의 1, 100분의 5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서로 다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5%밖에 못 올립니다. 최대 1년에. 자, 그러면 2년 계약을 체결해 놓고 만약에 1년 만에 5% 달라 올려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만 증액 청구할 수 있거든요. 전부터 2년 계약 체결했다고요. 그런데 아직 2년 되지도 않았는데 1년 지났다고 올려 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5%. 주변 시세가 올랐을 경우 2년 지나고 재계약할 때는 두 배, 세 배도 올려도 돼요. 이거는 시세만큼 올려도 된다고요. 2년 지나서 다시 계약할 때 5%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월세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월세로 돌리는 경우. 예,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는 470페이지, 470페이지에 보면은 1할, 1할이면 10%입니다. 연 10%,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기준금리가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금 얼마인가요? 기준금리가 0.75%인가요? 뭐 그 저도 암기 못해. 이거는 3개월마다 수시로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니까 달라질 수 있어요. 시험에 기준금리 몇 퍼센트라고 기준 이렇게 아마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전세가 2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을 내리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기로 했다. 그럼 그 3천만 원을 월세 1억 7천으로 하고 3천만 원을 월세로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 3천만 원 월세로 얼마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1할이면 10%죠. 1할 또는 1할 또는이 아니라 1할 또는 맞네.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은 게 아니고 낮은 거. 그러면 기준금리 더하기 3.5가 더 낮죠? 그럼 시험에 낸다면 기준금리를 1.5%로 내는 게 딱 계산하기 좋아요. 계산기 없어도. 그럼 기준금리를 단 기준금리를 1.5%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낸다고 시험에.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이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금리를 만약 0.75 하면 이거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1.5% 더하기 3.5% 하면 얼마입니까? 5%죠. 5%면 535 150만원 150만원이죠. 150만원 나누기 12달 하면은 한 달에 12만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세로 돌리면. 그럼 지금 만약에 0.75%면 훨씬 더 낮겠죠. 0.75%면 훨씬 더 낮을 겁니다. 그건 계산기 가지고 해봐야 돼요. 그 어쨌든 기준금리는 시험에 몇 퍼센트라고 주니까 굳이 암기는 안 해도 됩니다. 계산 옛날에 시험엔 1.5%를 기준으로 계산하라 이런 식으로는 출제됐어요. 그래야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주택의 경우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인데 상가인 경우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곱하기라니까 상가는 뒤에 나옵니다. 상가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와 일할 2푼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에 보면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에 중요한 거는 다 있어요. 그 월차임 전환율이라고 돼 있죠. 월차임 전환율 기준금리 더하기 3.5% 상가는 일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 중에서 4.5 기준금리 곱하기 4.5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네, 일할 2푼은 12%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0페이지 주택임차권의 승계폭입니다. 470페이지 임차인의 사망 시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때에는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자, 사실혼입니다. 사실혼. 사실혼이 보호받는 것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사실혼은 상속이 안 되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특례할 때 전부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고요. 민법에서도 상속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이 안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상속은 피를 통해서만 혈족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계부, 계모, 계녀, 계자 상속 안 됩니다. 사위, 며느리 상속 안 되죠. 피를 나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상속은 안 되는데 아들이 상속받으면 아들이 다시 배우자한테 승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상속은 못 받지만 왜냐면 유급까지는 주더라도 세금을 안 내니까 배우자 간에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제 친구도 여자친구도 남편이 상속받았는데 포천에 있는 땅인데 자기 앞으로 6억에 다시 승려받더라고. 이거 5년 넘으면은 이 세금을 안 내거든요. 물론 6억까지는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요. 5억 넘어서 팔면 이게 만약에 7억에 팔아도 6억에 팔면 세금 하나도 안 내죠. 그대로 6억에 샀다 6억에 파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상속받아가지고 남편 명의로 돼 있다가 바로 팔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훨씬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취득가액이 옛날에 그 자기 부모들이 취득했을 때 그때 시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절세 돈 많은 분들은 세금 줄이는데 관심이 많아요. 자, 그래서 사실혼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둘이만 살다 죽으면 주택만 상속이 됩니다. 상가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주택은 최소한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니까 잘 데가 없으면 얼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사실혼 관계인자에게 100% 상속이 됩니다. 둘이만 살다 죽으면. 문제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촌 이내의 상속인. 원래 민법에서 상속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사순이죠. 1순위가 직계 비속, 2순위가 직계 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인데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없고 이는 민법에 의해서 누구에게 상속된다? 모두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100%. 근데 가정공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경우 상속인 노부모만 요양원에 따로 모시고 있고 부부 둘이만 사실혼관계 있는 부부 둘이만 살고 있다가 사망을 하면은 이 상속인과 사실혼관계 있는 자가 2분의 1 공동으로 승계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혼관계 있는 배우자가 노부모 모시면 한 푼도 상속 안 되고 안 모시면 절반이 상속된다면 여러분들은 모셔요 안 모셔요? 얼굴은 착해 보이는데 숨도 안 쉬고 바로 안 모신다고 네. 네? 착한 거하고는 별개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모신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법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임차권 양도해라. 채권은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얻으면 되거든요. 나한테 양도해라. 양도하고 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면 돼. 배우자한테 임차권 양도했으니까 나중에 보증금은
이 사실은 배우자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내용증명 보내면 된다고요. 채권은 양도하면 되잖아요. 채무자에게 그냥 통지하면 된다고요. 양도하면 나한테 양도하면 내가 모실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지조건부 계약을 하면 돼요. 무조건 안 모신다고 하면 어디 가서 살겠어요 이 노부모는. 자, 그래서 사실혼에 대해서는 오직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만 사실혼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혼 강에 있는 자도 각종 연기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래서 제주도에서 해양경찰이 남자가 가출해가지고 다른 분 만나가지고 사실혼 실제 살림하고 애까지, 3살짜리 애까지 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누구한테 유족연금이 나올까요? 지금 살림하고 애 놓고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본처 아직 혼인, 저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이혼을 안 했으면 누구한테 나와요? 본처한테 나온다고요? 그건 사실혼이 아니고 불륜이에요. 사실혼이면 사실혼이 보호받는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이기 때문에 불륜이죠. 배우자가 있는 사람하고는 사실혼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언론에서는 자꾸 뭐 롯데, 신교코, 뭐 서미경 씨,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 하는데 사실혼이 아니고 불륜이죠. 법적으로는 왜냐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SK 최태훈 회장도 사실혼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사실혼이 아니고 불륜이에요.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혼외자예요. 혼외자 자식도 있나 보던데요. 근데도 지금 그 같이 사는 사람한테 벌써 수십억 다 넘겨줬더라고요. 좋아요. 아, 요즘 여자분들이 그렇구나. 그 부부의 세계도 보니까 젊은 아가씨가 아저씨 핸드백 하나 사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애인 되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바로 하긴 하던데 저는 충격받았는데 그 여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뭐 안 봤어요. 안 보는구나 텔레비전 부부의 세계. 예, 자 그래서 임차권 양가로 3번 주택임차권 승계 포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주택임차권의 승계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한 달 안에 지금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럼 주인한테 한 달 안에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지금 남편 계속 꿈속에 나타나서 저승에 같이 갈래 하고 목 조르고 데리러 와서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주인한테 방 빼야 되겠습니다. 돈 내달라고 하면 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승계된다는 것은 만약에 2년 계약인데 1년 만에 사망하면 나머지 남은 1년을 더 살 수 있는데 그게 승계되는데 그냥 돈 내달라. 도저히 무서워서 여기 못 살겠다. 방 빼야 되겠다 하면 돈 내줘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한 달 안에 말하면.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개월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70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게 되면 그 등기법에서는 임차권 설정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두 가지 표현을 써요. 설정 등기는 합의에 의해서 등기하는 걸 말하고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일방적으로 임차인 혼자서 단독으로 등기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드시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설정 등기는 언제든지 가능하죠. 계약 기간 중에도 합의만 되면. 그래서 설정 등기든 명령에 의한 등기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등기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고요. 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입자인데 저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직 계약 기간 끝났는데 주인이 돈을 안 내주고 아파트 입주는 해야 되는데 입주도 입주 개시일로부터 한 달 안에인가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입주는 해야 되는데 주인이 돈을 안 내주고 뭐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래서 등기 해놓고 나가면 나중에 대항력이 생길래 등기 안 해놓고 그냥 나가버리면 돈 안 주더라도 또 달라고 소송해야 되고 골치 아프죠. 대항력이 있으면
훨씬 더 돈 받아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등기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 말소해 주는 것과 보증금 돌려받는 게 동시행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선이행이다. 돈부터 돌려주고 말소해 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주택임대차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 비교하는 거 네 개 비교하는 거 첫 번째 주에 내드렸습니다. 프린터. 네, 위원회는 맨 위에 보면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무부에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였죠. 이건 둔다. 양가로 2번 구성을 보면 동그라미 1번 위원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법무부 제1차관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제1차관. 그 다음에 그 위원은 동그라미 기역 조교수 5년 동그라미 2년에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입니다. 임기 양가로 3번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다. 그 이게 그 공제운영위원회 위원하고 주택임대차위원은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4페이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지부에는 둔다. 그 다음에 시도에는 둘 수 있습니다. 시도에는. 그리고 양가로 2번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 5명 이상 30명 이내 밑줄 치십시오. 5명 이상 30명 이내입니다. 이게 30명이라는 게 좀 불합리한 숫자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지금 300명이죠. 원래는 짝수가 되면 안 됩니다. 홀수가 돼야 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 지금 국회의원도 사실은 최소한 301명은 줄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줄이면은 더 싸움하고 난리에 한 명이라도 더 늘려야 돼요. 지금 현재는 늘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맨날 싸움질만 하고 일은 안 하면서 왜 늘리냐 막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늘린다고 했었어요. 19대 때 한 번만 하고. 근데도 결속 못 늘리고 있어요. 만약에 300명이 다 출석해가지고 150명 찬성 150명 반대해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이번 20대 국회의원은 숫자 변동이 300명 중에서 여성이 50명이나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300명 중에서 서울법대 출신이 50명이었어요. 서울법대 단일학과만. 근데 조금씩 이제 그 비례대표를 반드시 여성을, 홀수는 여성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영향이 크죠. 1번은 반드시 여자야 되잖아요. 2번이 남자고. 그래서 다 각 당이 보면 비례대표 1번은 전부 여자예요. 지금 20대도 그 정의당은 28세인가 유아이대 나와가지고 28세인가 20대도 됐어요. 자, 그래서 이 30명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조문에 3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기억해야 돼요. 30명 이내지만 꼭 30명 안 할 가능성이 많겠죠. 홀수로 29명이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5명 이상 앞에는 5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홀수가 맞는데 나머지 위원회 위에는 전부 홀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짝수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477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477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어보세요.